감자공주의 공주동화 메들리. 친구들 안녕. 재미있게 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공주동화 메들리입니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엄지공주 연속으로 들려드릴게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백설공주.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어느 겨울밤, 하얀 얼굴에 까만 머리카락을 지닌 백설공주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백설공주의 엄마인 왕비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 후 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새 왕비는 커다란 요술 거울 앞에서 멋만 부리는 못된 마녀였어요. 왕비는 날마다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건 바로 왕비님이지요. 그러면 왕비는 하고 웃었어요. 백설공주는 착하고 아름답게 자라났어요. 어느 날 왕비는 거울을 보고 또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그런데 거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백설공주님이지요. 뭐야, 백설공주라고? 왕비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백설공주를 질투하던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백설공주는 들뜬 마음에 들꽃을 꺾으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냥꾼은 공주가 너무 가여워서 차마 해칠 수가 없었지요. 공주님, 왕비를 피해서 어서 달아나세요.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도망가게 해주었어요. 백설공주는 깊은 숲속을 헤매다가 작은 오두막집을 보았어요. 어쩜 예쁘기도 해라. 꼭 인형의 집 같아. 안으로 들어가 볼까? 집안에는 작은 의자가 7개, 작은 찻잔이 7개, 접시도 7개가 놓여 있었어요. 이 작은 집은 7 난쟁이들의 집이었어요. 백설공주는 아무도 없는 오두막집에 들어가 콧노래를 부르며 부지런히 청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백설공주는 침대에 누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난쟁이들은 잠든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정말 예쁘다. 꼭 천사 같아.
맞아, 맞아. 우와, 예쁘다. 난쟁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백설공주가 잠에서 깼어요. 백설공주는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지요. 나쁜 왕비 같으니, 백설공주님,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래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한편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한 왕비는 잔뜩 멋을 부리고 요술 거울에게 또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숲속에 사는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지요. 뭐야? 백설공주가 살아있다고? 가만두지 않겠어. 왕비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마녀인 왕비는 마법약을 꿀꺽 삼키더니 쭈글쭈글한 할머니로 변했어요.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가지고 백설공주를 찾아 나섰어요. 백설공주님, 못된 왕비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낯선 사람이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오세요. 혼자 남은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을 위해 맛있는 파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창가에 낯선 할머니가 나타나 사과를 내밀었어요. 아가씨, 이 맛있는 사과 좀 먹어봐요. 할머니는 사과장수로 꾸민 왕비였어요. 백설공주가 머뭇거리자 할머니는 백설공주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 사과는 소원을 들어주는 사과랍니다. 멋진 왕자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진답니다. 자, 한 입만 먹어보세요. 백설공주는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받아들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백설공주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어요. 그러자 백설공주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바로 나야.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공주님, 어서 눈을 떠보세요, 공주님. 공주님. 일곱 난쟁이들은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어요. 난쟁이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지요. 난쟁이들은 수정으로 만든 관 속에 백설공주를 눕혔어요. 이웃나라 왕자가 지나가다가 백설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백설공주의 모습에 왕자는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이 아름다운 공주를 내가 데려가고 싶소.
정성을 다해 보살피겠어요. 왕자의 부탁으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누워있는 관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난쟁이 한 명이 발을 헛디뎠어요. 휘청하며 관이 흔들리자 공주의 목에 걸렸던 사과 조각이 툭 튀어나왔어요. 백설공주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을 떴어요. 우와, 공주님이 깨어나셨다. 우와, 다행이야. 공주님. 일곱 난쟁이들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그 뒤 백설공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신데렐라.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쁘고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못된 새엄마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를 하녀처럼 부려먹었어요. 신데렐라, 내 반짝이 드레스는 어디 있어? 어휴, 멍청한 신데렐라. 내 구두를 깨끗이 닦아놓으라고 했잖아. 예, 우리가 돌아오기 전까지 청소를 다 해놓고 이불을 모두 빨아서 널어놔, 알겠니? 새엄마와 언니들이 집을 나서자 신데렐라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걸 언제 다 하지? 어렸을 때 신데렐라는 공주처럼 귀하게 자랐어요. 하루는 심술궂은 언니들이 발로 차는 바람에 신데렐라는 벽난로 앞에 넘어져서 그만 재투성이가 되고 말았지요. 저 꼴 좀 봐. 시커먼 재가 묻었네. 재투성이 신데렐라. 그때부터 재투성이란 뜻의 신데렐라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언니들이 편지를 들고 호들갑을 떨며 뛰어왔어요. 엄마, 엄마, 성에서 무도회가 열린대. 왕자님의 신부를 찾는 무도회래. 우리도 초대받은 거야? 예쁘게 하고 가야지. 이 드레스가 좋을까? 저 드레스가 좋을까? 두 언니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가고 싶었지만 무도회에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아, 언니들은 정말 좋겠다. 나도 가고 싶은데. 새엄마와 두 언니가 무도회장으로 떠난 후 신데렐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신데렐라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신데렐라야, 그만 눈물을 그치렴. 어서 무도회에 가야지. 고개를 들어보니 이상한 지팡이를 든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요정이었어요. 자, 자, 서둘러야 해. 커다란 호박 하나와 생쥐 아홉 마리, 그리고 도마뱀 여섯 마리를 구해오렴. 신데렐라는 호박을 따오고 생쥐와 도마뱀도 잡아왔어요. 그러자
할머니 요정은 그것들을 요술지팡이로 톡톡 두드렸어요. 호박은 번쩍이는 황금 마차로 변하고 생쥐들은 여섯 마리의 말과 세 명의 마부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마뱀들은 근사한 하인으로 변했지요. 그런데 저는 예쁜 옷이 없어요. 걱정 말거라, 신데렐라. 할머니 요정이 요술지팡이로 신데렐라의 낡은 옷을 톡톡 두드리자 신데렐라의 낡고 허름한 옷차림이 화려하고 반짝반짝한 예쁜 드레스로 변했어요. 발에는 예쁜 유리구두가 신겨져 있었어요. 신데렐라, 밤 12시가 넘으면 마법이 풀린단다. 마법이 풀리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렴.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신데렐라는 황금 마차를 타고 성으로 달려갔어요. 무도회장에 나타난 신데렐라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곤거렸어요. 어머머, 어느 댁 아가씨야? 처음 보는데? 아, 정말 아름다워. 이웃나라 공주님인가 봐. 왕자님은 신데렐라에게 다가왔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나와 춤추시겠어요? 네, 왕자님. 왕자는 아름다운 신데렐라에게 반했어요. 신데렐라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왕자와 춤을 추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지요. 시계바늘이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깜짝 놀랐어요. 아, 왕자님, 전 이제 가야 해요. 신데렐라는 황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가 허둥지둥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왕자는 신데렐라를 뒤따라 나갔지만 놓치고 말았어요. 이런,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네. 계단에는 유리구두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지요. 왕자는 유리구두를 집어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구두의 주인을 꼭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집에 도착한 신데렐라는 예전처럼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재투성이의 모습이었어요. 마차는 호박으로 변했고 말과 마부는 생쥐로 변했어요. 유리구두 한 짝만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침대 밑에 두었어요. 과연 신데렐라는 다시 왕자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왕자의 신하들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나섰어요. 이 나라의 아가씨들은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이 구두를 신어보시오. 어떤 아가씨의 발에도 유리구두는 맞지 않았어요. 마침내 왕자의 신하들이 신데렐라의 집까지 찾아왔어요. 유리구두를 보자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먼저 신겠다고 야단이었어요.
이건 내 거야. 무슨 소리야, 내 거라고. 하지만 유리구두는 첫째 언니의 발보다는 너무 컸고 둘째 언니의 발은 유리구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신하가 신데렐라를 보고 유리구두를 내밀었어요. 놀랍게도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신데렐라는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을 가져왔어요. 오, 드디어 아름다운 당신을 찾았군요. 이제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갑시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엄지 공주. 옛날 옛날에 귀여운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요술 할머니를 찾아가서 졸랐어요. 도와주세요. 저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래요.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자, 이 꽃씨를 화분에 심어서 정성껏 키우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아주머니는 요술 할머니에게 받은 작은 씨앗을 집에 가져와 화분에 정성껏 심고 물도 듬뿍 주었어요. 그러자 금세 싹이 나더니 쑥쑥 자라서 빨간 꽃봉오리가 맺혔지요. 아유, 신기하기도 해라. 빨리도 자라네. 아주머니가 빨간 꽃봉오리를 어루만지며 입을 쪽 맞추는 순간 꽃봉오리가 툭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꽃봉오리 안에는 아주 작은 아이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예쁘기도 해라. 겨우 엄지손가락만한 귀여운 여자아이였어요.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라 부르며 정성껏 보살폈어요. 아주머니는 엄지공주에게 호두 껍데기로 침대를 만들어주고 폭신한 꽃잎으로 이불을 만들어 덮어주었어요. 아주머니는 작은 접시에 물을 받아서 꽃잎을 띄워주었어요. 엄지공주야, 꽃잎을 타고 뱃놀이도 하렴. 엄지공주는 아주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어느 날 밤, 두꺼비 한 마리가 훌쩍 뛰어 들어왔어요. 개굴, 개굴, 참 작고 예쁘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면 좋겠어. 개굴, 개굴. 두꺼비는 엄지공주가 잠을 자고 있던 호두 껍데기를 번쩍 들어서 연못으로 데리고 갔어요.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연못 위에 떠 있는 연잎 위에 놓아두고 아들을 데리러 갔어요. 잠에서 깬 엄지공주는 너무 놀라서 엉엉 울었어요. 무서워. 엄마 있는 곳으로 갈래. 아. 연못에서 헤엄치던 물고기들이 이 소리를 듣고
엄지공주 곁으로 다가왔어요. 저런 가엽기도 하지. 작고 어여쁜 공주를 우리가 구해주자. 공주님, 우리가 연잎줄기를 끊어줄게요. 얼른 도망가세요. 물고기들이 입으로 연잎줄기를 끊어주자 연잎은 출렁출렁 멀리 멀리 흘러갔어요. 하얀 나비가 연잎을 끌어주었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풍뎅이 한 마리가 엄지공주를 휙 낚아챘어요. 엄지공주는 들국화 위에 떨어졌어요. 풍뎅이들이 붕붕거리며 말했어요. 붕붕붕! 세상에 다리가 두 개뿐이잖아! 붕붕! 붕붕붕! 더듬이도 없고 정말 못생겼다! 풍뎅이들은 엄지공주를 놀려댔어요. 엄지공주는 외롭고 슬펐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이 왔어요. 엄지공주는 춥고 배가 고파서 온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아이, 추워. 손도 시렵고 발도 시려워. 엄지공주는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겨우 들쥐 할머니네 집에 도착했어요. 똑똑똑. 도와주세요. 너무 춥고 배가 고파요. 이런, 몸이 꽁꽁 얼었구나. 어서 들어오렴. 들쥐 할머니는 엄지공주에게 따뜻한 수프와 빵도 내어주고 이불도 덮어주었어요. 봄이 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대신 청소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겠니? 네, 들쥐 할머니. 엄지 공주는 친절한 들쥐 할머니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쥐 할머니네 집에 이웃집에 사는 두더지 아저씨가 놀러 왔어요. 들쥐 할머니가 내준 차를 마시며 두더지 아저씨가 말했어요. 난 환한 햇빛이 정말 싫다네. 조용하고 어두운 땅속 굴이 제일 좋아요. 엄지 공주는 어두운 곳만 좋아하는 두더지 아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더지 아저씨는 엄지 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했지 뭐예요. 두더지 아저씨는 엄지 공주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엄지 공주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들쥐 할머니는 엄지 공주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가게 했지요. 두더지 아저씨는 신사 중에 신사란다. 게다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자, 이걸 갖고 조심히 다녀오너라. 두더지 아저씨네 집으로 가는 땅속 길에서 엄지 공주는 쓰러져 있는 제비를 보았어요.
가까이 다가가 가슴에 귀를 대보니 콩콩콩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비야,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내가 보살펴줄게. 힘내. 마음씨 착한 엄지 공주는 마른 풀로 이불을 엮어 제비를 덮어주고 물도 떠다 주었어요. 건강해진 제비는 기운을 차려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어요.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들쥐 할머니는 엄지공주를 불러 말했어요. 엄지공주야, 두더지 씨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는구나. 정말 좋은 신랑감이야. 엄지공주는 두더지 아저씨와 결혼하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엄지공주의 결혼식 날, 엄지공주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평생 햇볕도 못 보고 땅속에서 살아야 하다니. 슬퍼하는 엄지공주에게 지지배배 제비가 날아왔어요. 엄지공주님, 저와 함께 꽃의 요정들이 사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요. 어서 제 등에 올라타세요. 엄지공주는 눈물을 닦고 방긋 웃으며 제비 등에 올라탔어요. 제비는 하늘 높이 날아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갔어요. 제비는 하얀 꽃들이 가득 핀 꽃밭에 도착했어요. 가장 예쁘고 활짝 핀 꽃송이 위에 엄지공주를 내려주었지요. 그 꽃송이 안에는 엄지공주만한 왕자님이 앉아 있었어요. 꽃의 나라 왕자님은 엄지공주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말했어요. 나와 결혼해서 꽃 요정들의 왕비가 되어주세요. 엄지공주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지공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마음씨 착한 엄지공주가 제비를 도와주었더니 제비가 엄지공주를 구해주었네요. 공주 동화를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은 진짜 공주님이구나. 정말 예쁘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공주를 제일 좋아해요? 아, 진짜? 이모는 신데렐라도 좋아하고 백설공주도 좋아하고 라푼젤도 좋아해요. 자, 우리 즐겁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코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셨지요?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시지요? 우리 아가들 먹이고 씻기고 공부 봐주시고 재우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엄마, 아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아가들과 푹 주무세요. 저도 이제 우리 아가들 재우고 자려고 해요.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꼭 부탁드려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오늘 밤도 코 잘 자고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